무하고 양파만 넣어서 기다리고만. 건강을 위한 오늘은 이제 무 양파대파. 물을 조금 넣어서 올리브 기름이 혈관 건강에 좋다니까. 이게 엑스트라 버진이라 원래 기름으로 쓰면 안 되는데 이거는 물을 부었기 때문에. 그리고 아무래도 천일염이 맛있으니까 천일염으로 끊어가면 좀 하고요. 좀 깨끗해 보이죠? 한 두 꼬집 정도? 하나랑 세 개 정도. 약간 감칠맛을 위해서 꿀소스. 이렇게 볶아주면 이게 완성입니다. 그래서 무는 소화가 잘 되잖아요. 그러니까 무하고 또 양파. 그러니까 약간 달달한 맛이 있죠. 소금하고 뭐 굴소스 조금밖에 안 들어갔는데 이렇게 해서 덮밥식으로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어르신들도 좋고. 닫아서 좀 한 소금 뿌려주고 물기가 어느 정도 좀 없어지고 완성된 것을 끄고 자, 밥 위에다가 올려보겠습니다. 자. 오, 양파에다가 좀 우리는 또 깨를 좋아하니까 깨를 좀 뿌려서